63년 전 나는 새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너네 여기 꼼짝 말고 있어. 아빠 단발 좀 사갖고 올게. 남편의 손에 이끌려 나간 아이들은 어딘가에 버려졌습니다. 친아버지에 의해 버려진 아들과 두 딸. 그 아이들을 찾아헤맨 지 13년 만에 나는 기적처럼 아이들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야 나는 가족이 생겼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엄마라는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시작인데 벌써 맛이 가면 곤란하지, 어? 안 그래? 야, 너 뭐야? 야, 이런 야, 너 네 서방을 놀라는 거야, 어? 솔직히 자네나 나나 탕가루 먹는 막장 인생인데 호강시키란 소린 내 말 안 하겠고, 제가 아직 어리니까 자네가 잘 가르쳐 데리고 살면 고맙겠네. 제가 고맙습니다, 어르신. 이 사람, 이젠 아버님하고 불러야지. 자네 술 좀 하나? 예? 아, 예, 예. 그렇지, 자네가 술 못 마시면 쓰나. 자, 한 잔 들어. 자. 감사합니다. 술 드셨어요? 술? 마셨지. 이쁜 마누라 얻은 기념으로 친구놈들하고 한 잔 마셨지. 이러지 마세요. 싫다니까요. 이런. 처음 남편에게 맞았을 때 나는 아픔보단 왠지 모를 두려움을 느꼈다. 술에 취한 남편의 폭행, 그 끔찍한 기억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 매를 맞은 다음 날은 언제나 아이들의 울음소리로 눈을 떴다. 엄마가 죽지 않았을까, 그 절망에 가득 찬 울음소리. 아줌마, 아줌마,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 지금 나한테 안녕하다는 소리가 나와? 앉아, 앉아, 앉아. 아이고, 세상에 사람을 아주 개패듯 했네, 응? 미친놈이요, 미친놈. 아, 아줌마, 술 때문이에요. 그 사람 딴 데는 안 그러잖아요. 아, 그 술을 하루 걸려 마시니까 하는 소리지? 아이고, 그래도 서방이라고. 아, 아줌마,
저 돈 좀 꺼주세요. 쌀이 떨어진 걸 몰랐어요. 아니 왜 그러고 살아? 왜? 아이고. 아 병수 아버지 일도 때려쳤다며? 사람들이 욕해. 응? 처자식 굶기고 외상술 먹고 다닌다고. 야. 아이고. 아유 잘했잖아. 그만 마셔. 너무 취했어.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줌마! 아들 막걸리 한 병 더 줘. 아, 이 친구 이거 안 되겠네. 어? 아니 저 우리 먼저 일어나야겠어. 어? 형 그 술버릇 좀 고쳐. 왜 이쁜 형수님 못 죽여서 한 달이야? 뭐야? 아 임마. 내 마누라 내가 죽이던 살이던 네가 무슨 상관이야? 너 이 자식 그리 보니까 너 야 여기 봐봐 이 자식이 너 너 너 우리 마누라 무슨 사이야 어? 왜 왜 이래 용철이 같지 너 아이고 미쳤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아이고 용철이 왜 너 이 자식 너 우리 마누라 무슨 사이냐니까 자네 먼저 빨리 가 용철이 너 저 너 뭐야 저 너 어떤 짓 하는 아 죽여버려 남편은 매일 밤 술에 취해 들어왔고 그런 날은 어김없이 행사가 치러졌다. 갈수록 심해지는 폭력 앞에 나는 무기력하기만 했다.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갈 수 있으면 운이 좋은 날이었다. 야, 춥지? 조금만 참어. 아빠 술 깨면 그때 들어가자. 응? 엄마, 병수는 이 다음에 크면 엄마랑 둘이서만 살 거야. 아빠 미워. 그래, 엄마도 우리 병수랑 혜숙이, 혜진이랑만 살 거야. 병수가 몇 살이지? 엄만 7살이잖아. 그렇게 많아? 이젠 다 컸네. 병수야, 엄마 없을 때 동생들한테 잘해줘야 된다. 밥도 먹여주고 씨앗도 시켜주고. 엄마 어디 가? 아니, 엄마가 가긴 어딜 가. 너희 어디 갔었어? 누구랑 놀아다가 이 새끼 들어와! 나빠요, 이거 좀! 말해, 누구야? 어떤 놈이랑 붙어 다녔어? 병수야! 애들 데리고 빨리 들어가! 빨리! 이거 어떻게 하는 소리야? 그래, 때려. 어차피 너 그거밖에 못하는 인간이잖아. 매일같이 피 말리지 말고! 차라리 죽여! 죽이란 말이야! 아, 너 죽고 싶어? 이리 와, 이제. 어디야? 이리 와, 이리 와! 아이고 사람을
좀 와! 야! 아, 여기 택시 잡아줘요! 무섭소! 무섭소! 엄마, 배고파. 아이고, 배고프지? 그래, 혜진이도 먹고, 혜진이도 먹고. 혜진아, 너도 아유 먹어. 병수 엄마 한술 떠. 어여. 아줌마 자리 잡는 대로 연락 드릴게요. 아 정말 갈 거요? 어차피 저 이 사람하고 더는 못 살아요. 여기서 맞아주느니 살 길을 찾아야죠. 아예라면 숨 넘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떨어지려고 그래. 애들 위해서 가는 거예요. 방이라도 하나 얻으면 금방 데려갈게요. 그러니까 아줌마 몇 달간만 좀 들여다봐주세요. 아 그야 그렇지만 어디 갈 때는 정해놓은 거요? 어디든 가서 돈을 벌어야죠. 아줌마. 아줌마 우리 애들 좀 부탁해요. 우리 병수, 혜숙이, 혜진이는 아직 어려서 절 많이 찾을 거예요. 혜진이랑 같이 과자 사 먹어. 진짜? 이거 다 과자 사 먹어도 돼? 병수야, 있잖아. 엄마 외갓집에 좀 잠깐 다녀올게. 동생들 잘 보고 있어야 된다. 언제 올 건데? 오늘 안 와? 금방 올 거야. 정말? 금방 올 거지? 알았어. 혜숙이랑 혜진이 잘 데리고 있을게. 아이들을 두고 집을 나오던 날, 그 헤어짐이 그렇게 오랜 세월이 될 줄은 그땐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나는 남편이 나를 찾아내지 못할 곳 낯선 도시를 떠돌아다녔다. 갈 곳 없는 막막한 상황에도 아이들만 보면 두고 온 아이들이 걱정되었다. 밥을 굶지는 않는지, 남편에게 시달리지는 않을까. 나는 하루빨리 일자리를 구해야만 했다. 처음 가진 일자리. 나는 돈을 벌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다. 고되고 힘든 날들이었지만 한 푼이라도 더 많이 벌어야만 했다. 그것은 아이들과의 만남이 빨라지는 유일한 길이었다. 집을 나간 그 몇 달 나는
아이들을 데려올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아줌마, 저예요, 병서 엄마. 죄송해요, 자리 잡느라고 연락이 늦어져. 예? 아줌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애들이 없어지다니요! 애들 어딨어? 어디로 보냈어? 우리 잘난 마누라 오셨네? 애들! 평소 혜진이 애쓰게 어디로 보냈냐니까! 빨리 말해! 야, 네가 버린 네 자식을 왜 나한테 찾아? 어, 애들 버리고 내뺄 때는 언제고? 아빠, 내가 다 잘못했어! 그러니까 애들 어디 있는지 말해줘요! 네? 나도 몰라, 어디 있는지. 당신이 모르면 누가 알아? 빨리 말해줘요. 데리고 나왔다가 잃어버렸어. 아니, 내가 버렸다. 길바닥에다 한 놈씩 버렸어. 뭐예요? 잘난 너. 남편 자식 다 버리고 가길래 나도 확 버려버렸다, 이거야. 미쳤어. 이 미친놈, 어떡해. 네 새끼들이잖아.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어? 아, 이게 돌았나? 말해! 빨리 어디다 버렸는지 말해! 나도 몰라, 안 기억 안 나. 아, 귀찮아. 아유, 저리 비켜. 아유, 나쁜 놈아. 이 나쁜 놈. 내 애들 찾아내, 빨리.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아이들은 사라졌고 남편은 홧김에 아이들을 버렸다고 했다. 벌써 몇 달 전 일이요. 저 새벽에 저 병수 아버지가 아이들 데리고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아, 병수 아버지 어디 가요? 네, 병수야 어디 가니? 엄마한테요. 못 봤어요? 한 번도? 아줌마. 그렇다니까. 어쩌면 좋아. 어떡해. 우리 애들 어쩌면 좋아. 아줌마. 정신 차려, 병수 엄마. 애들이 차지할 거 아니야. 아이고, 병수 아버지한테 물어보면 알 거 아니야. 버릴 사람이 알지. 병수 엄마가 정신 차려. 애들 찾을 수 있어. 애들을 찾을 수 있어. 기운 좀 차려, 기운. 아내를 폭행하고 아이들을 버린 비정한 아버지. 도대체 무엇이 남편을 그런 벼랑 끝으로 내몬 것일까? 남편은 아이를 찾을 마지막 희망이었다. 그러나 그 남편마저 기차 사고로 허무하게 죽었고 아이들을 찾을 길이 영영 사라져버렸다. 내 아이들은 어디에도 없었다. 불행한 결혼 생활이었지만 첫 아이 병수와 둘째 혜숙이, 막내 혜진이는 함경숙 씨에게는 목숨과도 같은 자식이었다. 한창 엄마의 사랑을 받을 나이에 사라지는 아이들. 저도 죽으려고도 해보고 그랬는데 남들이 그러잖아요. 죽을 결심 있으면 살 수 있다고. 옆에서 또 그렇게들 얘기도 해주고 그런 바람에
아, 내가 죽으면 영영 못 볼 텐데 만약에 애들이 어디 살아있다면. 근데 내가 살아서 차라리 돈 열심히 벌어갖고 애들 찾는 게 낫겠다. 그 목숨 같은 아이들을 잃어버리고 산 세월. 사람만 있다면 만날 그날. 그 만남을 위한 함경숙 씨의 오랜 기다림이 시작됐다. 아이들과 헤어진 지 5년이 넘도록 나는 생사조차 알지 못한 채 거리를 헤매고 다녔다. 무슨 짓이든 하지 않으면 죽을 것만 같던 시절이었다. 누나, 사무실 가서 말하고 올 테니까 살펴봐. 아줌마, 옆에 좀 앉아도 되니? 아유, 참 씩씩하게 생겼네. 몇 살이야? 아줌마가 한번 맞춰볼까? 7살. 아줌마 도사지? 이름은 뭐야? 박태훈이요. 박태훈? 아줌마 아들은 전병수야. 어딨어요? 몰라. 그래서 찾고 있는 중이야. 왜 어디 있는지 몰라요? 우리 엄마 나 여기 있는 거 아는데. 그래도 잘 안 와요. 아줌마처럼 바보 같은 엄마구나. 오연장이다. 하면 그때부터 이래 찾아다니셨습니까? 예. 버린 것도 모르고 해서 그냥 이러고 다닙니다. 참말로 사정은 딱하지만서도 우린 이래 찾아오는 분 영 안 반갑습니다. 여그 아들도 누가 지 데리러 왔나 했다가는 실망하고요. 없지? 없어? 전국에 있는 보육원을 찾아다니는 일. 나는 버려지고 상처받은 수많은 아이들을 만났다. 그것은 어딘가에 있을 내 아이들의 모습이기도 했다.
여자친구인지 뭔지 그냥 그 여시 같은 년 옆에 찰싹 달라붙어갖고 말도 마 그냥. 그 반만 나한테 해봐봐. 내가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얼마나 이뻐할까. 우리 조장하지 마. 무지만이 섭섭해졌나 보다. 그러게 입만 열면 아들 자랑이 늘어지더니. 아이고 뭐 우리 아들이 뭐 아닌 게 아니라 잘나긴 했지 뭐. 그렇게 여자들이 이렇게 안 달래는 거 아니야? 수기 언니 봤지? 여잔 뭐니 뭐니 해도 남편 그늘 아래 자식 키우는 재미야. 맞아. 혼자 그러고 살지 말고 빨리 시집가. 왜 또 그러세요? 맞는 말이요. 멀리 갈 것도 없어. 초조원에 우리 사장. 에? 저 갑작스러운 말인가 압니다. 하지만 나도 그동안 경숙 씨를 쭉 지켜와 봤고 또 서로 처지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더 늦기 전에 결심을 했으면 합니다. 사장님, 뭔가 저에 대해 오해하셨나 봐요. 전 재혼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아니, 무슨 이유라도... 저는 애가 셋이에요. 그래요? 처음 듣는 얘기군요. 실은 나도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합하면 다섯이겠군요. 이해를 못하셨군요. 아니, 이해하기 힘드실 거예요. 전 제 아이들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나오시면 아십시오. 감사합니다. 도움이 못 돼서 죄송하네요. 아닙니다. 저 바쁘신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기 복지 재단 쪽에는 연락해 보셨죠? 복지 재단이요? 그게 뭐 하는 데입니까? 그 외 한국 복지 재단요. 아이들 찾아주는 단체 말이에요. 누나 힘내. 복지재단에서 연락해 준대잖아. 애들 잃어버린 게 어제일 같은데 벌써 13년이야. 그때 두고 나오는 게 아닌데 받아 죽더라도 같이 있을 걸. 다 내 잘못이야. 나 같은 게 엄마라고. 누나. 우리 병수가 20살, 태숙이 19, 혜진이 그 꼬맹이가 벌써 17이야. 어쩌면 나 같은 건 다 잊어버렸을지도 몰라. 누나, 병수 똘똘한 거 기억나? 엄마를 얼마나 좋아했다고. 틀림없이 어디선가 엄마가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래, 그래. 우리 착한 동수. 맞아. 나는 아이들을 포기할 수 없었다. 어디선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내 아이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여보세요? 예, 제가 함경숙인데요. 어디 복지재단이요?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맞아요. 전병수, 전혜수 기록이 있다고요? 오랜 기다림 끝에 들려온 소식.
남편이 아이들을 버린 지 13년. 처음 아이들의 소식을 들었다. 내 아이들. 한없이 착하고 여린 풀잎 같던 아이들. 그 아이들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로 살아온 세월. 매일 밤 계속되던 폭행의 기억. 어둡고 무서웠던 그 시절. 나는 아이들이 함께 있어 살 수 있었는데. 그 아이들을 떠났던 못난 엄마는 13년을 기다린 만남 앞에 한없이 두렵고 그리운 마음으로 달려가고 있을 뿐. 아이들이 실종된 날. 가자. 남편은 먼저 막내 혜진이를 장학력 주변에 버렸다. 혜진이 누워. 이따가 다시 올 거야. 당시 5살이었던 혜진이는 수용시설이 아닌 일반 가정에 입양됐고 현재 18살이다. 너네 여기 꼼짝 말고 있어. 아빠 담배 좀 사갖고 올게. 네. 병수와 혜숙이는 군산의 인근 공원에서 발견되었다. 두 아이는 서로 의지한 채 아버지를 마냥 기다렸다고 한다. 늦은 밤까지 그곳을 떠나지 않았던 아이들. 병수와 혜숙이는 함께 군산의 한 보육원에서 자랐다. 한국복지재단의 연락을 받고 달려간 곳은 서울의 한 주유소였다. 그곳에는 아들 병수, 20살의 병수가 있었다. 고마워요. 수고하셨어. 들어가세요. 병수야? 헤어진 지 13년. 엄마는 한눈에 아들을 알아보았다. 어린 시절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아들. 엄마는 지난 시간이 새삼 서러워지는데 훌쩍 커진 몸집의 아들은 이 갑작스런 상황이 그저 어리둥절하다. 모든 것이 그저 꿈 같았다. 부천 원정동에서 함경숙 씨는 아직 혼자 산다. 아침부터 음식 만드는 부산한 손놀림이 여느 가정주부와 같은데 오늘 아침은 왠지 장만해놓은 음식에 더욱 정성이 가득하다. 이 푸짐한 식단은 주말이면 찾아오는 특별한 손님을 위한 것이다. 일주일 만에 만나는 아들. 병수는 일 때문에 서울의 주유소에서 생활하고 있다. 시원해. 응? 시원해. 다시 만난 지 1년이 넘었건만 아들은 여전히 엄마에게 별 말이 없다. 뭘 제때 먹어. 아침도 안 먹었다고. 그때 안 먹지? 저는 너무 태우는구나. 그래 좀 일찍 일어나서 먹어야지. 20살의 아들에게는 이미 때를 놓친 잔소리일런지도 모른다. 그래도 제때 먹어야지. 속 안 버리지. 힘들지 않아? 조금 힘들어?
엄마 없이도 반듯하게 자란 아들. 손에 허물이 벗기세요? 헤어져 지낸 세월을 보상받으려는 듯 엄마는 아들 곁에 더욱 가까이 다가갔다. 왜 그렇게 뚝뚝하냐? 야. 야. 자식에게 내 손으로 지은 밥 한 끼 먹이는 이 순간을 얼마나 바랬는지. 만져. 만져. 일로 올래? 거기 가지 말고 일로 와 그럼. 이쪽으로. 왜? 네. 아들과 밥상을 맞이하고 앉은 함경숙 씨. 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의 얼굴이다. 자식이면서도 선뜻 다가서지 못하는 게요. 그만큼 컸고 그만큼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정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내가 낳았다뿐이지 나갖고 몇 년 뭐 키운 거 못 키웠기 때문에 정이라는 것도 없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나갖고 살면서도 조금 힘들었어요. 병수는 엄마 소리를 안 해요. 전화하면 저예요 그러고. 오래전 집을 나가던 엄마의 모습은 희미한 기억으로만 남았고 이제 엄마와 아들이 함께 길을 나섰다. 세린아, 어머니, 어머니, 아이고. 전주에는 어머니, 시집가 어머니, 아이 엄마가 된 큰딸 예숙이가 있다. 나도 안 가린다. 아, 이 가방 좀 받아. 엄마 보고 싶었어, 안 보고 싶었어. 안 보고 싶었어. 그래, 안 보고 싶었지. 보고 싶었어. 뭘 보고 싶어? 맨날 보면 싸우면서. 무뚝뚝한 아들과는 달리 큰딸은 매번 엄마를 더없이 편하고 살갑게 맞아주는데 헤어져 지낸 세월 동안 함경숙 씨는 나이 40에 어느덧 할머니가 되어 있었다. 가족 간의 정에 목말라서였을까. 예숙이는 보육원을 나오자마자 가정을 꾸렸다. 밥 먹었어? 응? 먹었어? 좀 늦게 먹었어. 늦게 먹었어? 실종 당시 6살이었던 딸은 이제 한 살박이 아기의 엄마가 되었다. 딸을 찾았을 무렵 혜숙이는 출산과 결혼을 앞두고 무엇보다 엄마의 손길이 필요할 때였다. 그랬었어. 그리고 세린이가 태어나려면 그런 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혼인신고라도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내 엄마 이렇게 만나가지고 탄신 것까지 하고 맞죠. 우리 어머님 아버님 더 고마워. 나 너무나 사랑해주시고 예뻐해주시고 우리 세린이도 예뻐해주고. 정말 저기 큰 집 갈 때마다 어머님한테 너무나 죄 지은 것 같았어. 그럼 뭐 엄마 아빠 없는 게 뭐 늦은가? 엄마를 필요로 했어. 그때 정말 그 순간만은 더 필요로 했어. 어머님이 내 그 말을 하니까 나중에 나중에 되니까 어머님 부드럽게 왜 그걸 지금에 와서 말했니? 제 고아원에 산다고 그냥 그렇게 말하면 속으로는 상처를 받는데 겉으로는 내색을 안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자꾸 애들 때린 적도 많아요. 너무 화나니까. 근데 걔가 또 그 엄마한테 자기 엄마한테 일렀을 때 나는 아무 힘도 없잖아요. 걔가 먼저 나한테 그랬는데 난 그래서 걔를 때렸는데 걔는 엄마는 저한테 막 뭐라 하더라고.
그런 면에서 나도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옆에 누군가 내 투정 다 받아주고, 내가 먹고 싶다는 거 다 사주고, 내가 필요한 거 다 사줄 수 있는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남부럽지 않게 가족을 거느린 함경숙 씨. 다른 평범한 가족들이 그런 것처럼 공원 나들이를 왔다. 엄마, 소원이 뭐였는지 알아? 우리 식구들 다 만나갖고 이렇게 공원 같은 데 가서 고기 구워 먹고 이런 거 되게 하고 싶었었거든? 근데 우리 식구들 다 모여갖고 안 했잖아. 엄마들 소풍 같을 때 보면은 엄마들 따라가고 고기 같은 거 구워 먹잖아. 나도 진짜 그게 정말 부러워서 학교 다닐 수 있어. 그저 평범하게 아들, 딸과 함께 살아온 사람에겐 어느 초여름날의 흔한 가족 나들이쯤이겠지만, 고기 같은 거 사와가지고 더 맛있게 먹는 게 진짜 그게 부럽더라고. 지금 함경숙 씨는 행복하다. 그러나 꿈처럼 행복한 순간에도 허전한 빈 자리 한 구석이 있다. 혜진아, 여기엔 우리 혜진이도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걸 말이라고 해. 엄마 그러면 소원이 없겠지. 먹었나? 엄마는 있잖아, 네가 그런 소리 안 해도 더 보고 싶고 더 가고 싶고. 어? 그래. 근데 내 엄마 마음 아는데, 엄마. 걔를 위해서는 엄마가 마음이 아파도 좀 더 참아야 돼. 근데 우리도 그랬어. 우리도 안 그런 거 아니야. 어? 엄마만 보고 오를 수도 있어. 입양된 혜진이는 네, 올 4월에 만났지만 아직까지 엄마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어? 우리가 자꾸 그거 하고 그러면 그거 안 좋을 수도 있어. 어? 아니야. 네. 너 봤잖아. 그러니까 엄마 말대로 그때까지 기다려. 함경숙 씨, 오랫동안 꿈꿔온 가족 나들이에 끝내 눈물을 보이고 말았다. 13년의 긴 세월을 거쳐 아이들을 모두 만났지만 결코 예전처럼 온전히 내 품 안에 끌어안을 수 없는 것이다. 여전히 비워져 있는 막내의 자리, 엄마는 못내 가슴이 아프다. 삼남매의 막내 혜진이는 양부모 밑에서 사랑을 받으며 자랐다고 한다. 혜진이는 언니가 사는 전주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한다. 함경숙 씨가 병수 남매를 만난 사연이 방송에 소개되고 비로소 혜진이의 소식을 들었다. 막말한 거 봐봐, 내가 해줄게. 유난히 엄마를 따랐던 혜진이는 헤어지던 날도 떨어지지 않으려 때를 쓰며 울었는데, 어릴 적 입양되어 나름대로 행복한 혜진이, 그녀는 다만 생모를 대신해 곱게 키워준 지금의 부모님과 혜진이의 행복을 비일 따릅니다. 고등학교 졸업반인 혜진이 또래의 아이들이 그녀의 곁을 무심하게 지나간다. 막내딸 아이도 저 가운데 있을 것이다. 아이들을 살피던 그녀의 눈길이 순간 누군가를 발견한 듯했다. 혜진이였다. 딸의 모습을 지켜보는 함경숙 씨의 얼굴이 굳어졌다. 애써 짓는 태연한 표정 뒤에 숨겨진 망설임과 안타까움. 그러는 사이 혜진이가 함경숙 씨 곁을 스쳐 지나갔다. 13년 만에 다시 찾은 딸이 옆을 지나가건만 그녀는 차마 딸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다. 혜진아, 엄마 나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모를 거야. 니네 생각 엄청 많이 하고 울기도 많이 울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안 울을 거야. 다 찾았잖아. 오빠도 찾고 언니도 찾고 너도 찾고. 너 어려서 많이 아팠다면 아프지 말고 건강해. 너 한번 세게 한번 안고 싶어. 꽉 안아주고 싶어.
아이들을 만나고 돌아온 다음 날 함경숙 씨는 아이들의 묵은 사진첩을 꺼내놓았다. 이 오래된 습관은 이제 그녀에게 즐거운 일과가 됐다. 어렸을 때 사진하고 지금 사진인데 중간 나이 정도 된 사진이 하나도 없으니까 어딘가 모르게 좀 빈 것 같은 거. 앞으로 앨범을 많이 더 채우셔야겠네요. 네, 많이 채워야지. 앨범 다 비어있는데 같이 많이 찍고 싶어요. 그래갖고 앨범을 한 그냥 한 몇 권 더 사더란데도. 우리 딸이 이쁘지요? 잃어버린 아이들을 찾아 헤맨 세월. 그 세월 내내 엄마는 나쁜 꿈을 꾸었구나. 사랑하는 아이들을 잃고 밤마다 우는 꿈. 이제 이렇게 다시 손을 잡고 웃을 수 있어 엄마는 행복하단다. 내 아이들, 너희들을 사랑.